네, 자, 들어오세요. 네. 자, 지적법이 들어갈 건데요. 자, 지적법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지적분부 모양을 외워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지적분부에 어디 뭐뭐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지. 이것도 모르면은 지적분 공부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뭐 결국은 맨날 여러분 중개사 되셔가지고 대장 맨날 떼보겠죠? 그 떼봐야 돼, 맨날. 대장도 떼보고 등기도 떼보고 하죠. 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 근데 그때 가서 외울까? 지금 미리 외울까? 미리 외워야지,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실무 가서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대장 떼봤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대표적인 견본을 보여드립니다. 자, 토지대장에 토지 표시가 있어요? 토지 표시, 여기는 소유자. 토지 표시, 소유자. 자, 토지 표시는 소지지면. 그렇죠? 소지지면. 자, 이게 예전에 지목이 한번 바뀌었대. 지목 변경 사유가 있어.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죠? 자, 이쪽에 소유자의 명주번이 있어. 자, 명주번이 나오면 변동 원인 일자가 따로 나와요. 저는 외울 때 변명. 변명. 자, 대장에는 다 변명이 있어.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 대장 4개 있어요. 거기는 다 뭐가 있다? 변명이다. 변명. 그렇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을 보면, 자, 면적을 할수 있다고 X. 면적을 할수 있잖아요. 자,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을 할수 있다. 오, 써 있잖아요. 자,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 모양을 할수 있다. X. 모형은 안 나오잖아. 자, 모양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도면을 봐야지. 자, 도면 몇번 봐야 돼요? 8번 봐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도면 번호가 나온다고 X. 오, 도면 번호 나오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도면 번호를 찾으시세요. 자, 토지대장에는 고유번호 있다 없다? 고유번호 있다. 고유번호. 자, 장번호 있다 없다? 있다. 자, 번호 3개 외우셔야 돼.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작년에 갑자기 도면번호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안 나오던 건데. 자, 장번호는 대장에 다 있어요. 대장에. 공유지연명부에도 있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토지대장에 대충 어디 있는지 가봤어요 지금? 네. 자, 준비됐어요? 우리 모든 교재 이건 다 있는 거 이거. 네. 우리 기본서 그저 메가랜드 기본서 저 제가 썼는데 이거 그대로 있어요. 영동군 등기부 해가지고 다 있어. 그거 봐야지. 자, 준비됐어요? 이거 뭐예요? 성명. 여기는 에? 성명. 주소, 등록번호. 아니, 눈치가 없어, 지금. 명주번. 됐어요? 예. 네. 명주번 이러니까. 안 되겠다. 예, 네, 자, 명주번. 보였어요? 예. 네. 됐어요? 예. 네. 그 위에 소유자가 써있네. 자, 다시. 자, 여기 명주번. 뭐요? 변동 원인과 일자. 명주번 나오면 변동 원인일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뭐예요? 도면번호, 장번호. 자, 여기는 고유번호. 자, 여기는 에? 사유. 난리 났어. 사유. 예. 그죠? 사유. 여기는 면적. 자, 여기는 요건 또 잘해 온다, 희한하게. 개별 공시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사유하고 개별 공시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요즘 이제 도면 번호도 좀 신경 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토지 재장에 뭐 있는지 대충 봤어요. 대신에 그땅 모양 안 나오죠? 모양은 몇번 도면 봐? 8번 도면 봐. 자, 8번 도면 봐요. 8번 도면 봐요. 그죠? 자, 8번 도면에 소재지 나왔죠? 지번 나왔죠? 자, 지목이 유 나왔네? 유가 뭐 유? 유지의 유언제예요. 유지야. 유원지는 원이라고 나와요. 자, 도면에 공이 써 있어. 공 뭐예요? 공원이에요? 공장용지요? 공원이야, 공. 공장용지는 장이야. 됐죠? 그래서 지적도를 보니까, 자, 지목이 있어, 없어? 지목이 있어요. 정식 명칭이에요? 부호예요? 부호로 돼 있어. 그래서 지적도에는 소재, 지번, 지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면적 써 있어요? 북변동 600번지에 면적 있어, 없어? 여기 없어. 자, 면적은 어디 나왔겠어요? 대장이 있어, 대장. 대장을 떼봐야 돼. 이제 걱정이, 여러분 중개사 돼서 도면 딱 펼쳐놓고 손님한테, 이상하다, 면적이 안 나왔네. 이런 망신이 있어. 자, 면적 보려면 토지 대장을 봐야지. 임야 대장을 봐야지.
그렇죠? 예, 그러면 도면에는 면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소유자 이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고유번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안 나온다고. 그렇죠?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요. 선 뭐 선? 선. 경계. 또 아마추어처럼 경계선 그러면 아마추어야. 프로는 경계로 끝나네. 경계. 경계선 그럼 아마추어요. 예, 경계. 경계가 꺾인 점이 있어. 점. 이 경계점. 경계점.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한 직선. 이게 거리가 아니라 경계. 선이 경계라니까. 직선. 됐죠? 예. 그다음 외곽선 뭐예요? 외곽선. 이 도각선. 도각선 끝에 숫자가 4개 있습니다. 예, 도각선 수치라 해. 수치. 수치. 자, 요거를 색인도라고 하고요. 자, 축척 나왔죠? 자, 요게 뭐예요? 네, 건축물의 위치. 자, 수속 없이 또집 그리지 말고. 자, 건축물의 위치. 자, 그럼 요건 뭐예요, 요거? 요건 삼각점 위치. 요건 도근점 위치. 요거 어떻게 구별하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기면 삼각점, 이렇게 생기면 보조점. 조금 작게 그리면 도근점 이렇게 돼요. 이게 삼각점 또는 기준점 위치라 그래. 이게 도면에만 나와요. 위치. 도면 봤죠? 예. 이번에는 임야대장 볼게요. 임야대장. 임야 똑같은데요. 자, 숫자 앞에 뭐 있어? 선이 붙었어. 나머지 똑같아요. 자, 이땅 누구 거? 이땅 누구 거? 정원이 거.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정원이 거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죠? 권리예요. 권리. 권리는 건등기야. 등기소에 먼저 갔지. 며칠 날? 11월 1일 날 등기소에 먼저 접수가 됐어. 등기부에 맞춰졌어. 맞춰졌으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때부터 정관일 거야. 그럼 등기소에서는 자, 요 날짜를 소관청이 알려줘. 이 동네 소관청은 영동군수예요. 영동군수한테 알려주면 그 날짜를 여기다 써준다고. 변동 원인과 일자. 명주번 나왔지.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었으면 등기소 먼저 가요. 자, 소관청 먼저 가요. 등기소 먼저 해. 등기가 됐으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지체 없이. 그럼 그 날짜가 여기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왔죠? 예. 그래서 이제 임야 대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뭐예요? 변동 원인과 일자. 옆에 명주번. 변명. 맞죠? 변명. 예. 자, 이번에는 자, 임야도 나왔어요. 임야도에는 다 뭐가 붙었어요? 산이 붙었어. 요게 차이점이에요. 지역도랑 거의 같죠. 자, 다음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대장이 몇 개? 네 개. 자, 도면 대장 봤고요. 자, 여기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자, 비싼 동네에는 좌표 등록부가 있다. 그렇죠? 예, 저는 갑니다. 예, 여기 뭐예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공유지연명부 봅니다. 공유지면요, 소유자가 한 명이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 자, 여러 명의 지분을 써야 돼.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여러 명이면 다안 써요. 누구, 왜, 몇 명, 끝나. 다안 나와. 그왜몇 명을 보려면 이걸 봐야 돼. 그럼 여기 뭐가 나온다? 지분이 나온다. 지분 나오면 누구 지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명주번을 써야 돼. 얘 지분 얼마. 그죠? 예, 그럼 명주번 나오면 나라 나오는 게 이게 변동원 일자. 딱 세트예요. 그래서 변명이죠, 변명? 변명에 분이 나와. 변명분. 그렇죠? 공유지연명부는 변명에 분. 분, 지분까지 변명분이에요. 예? 자, 나머지는 소재 있어요? 지번 있어요? 자, 소재 지번 나오면 고유번호가 나오고요. 자, 눈크게 뜨세요. 지목 있어요? 지목 없어. 자, 면적 있어요? 없어. 그래서 공유지연명부에 지목 면적이 나온다고 X. X. 요딱 나온단 말이에요. 지목. 자, 눈 크게 뜨세요. 자, 도면 번호 있어요? 없어요. 장 번호 있어요? 장 번호가 있어요. 장 번호. 됐죠? 예, 고유 번호, 장 번호, 도면 번호 없어요. 여기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세 가지가 추가되면 대지권 등록부가 돼. 나머지는 똑같아. 변명분 똑같아. 여기 세 가지 추가. 자, 여기서는 대지권 등록부니까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딴 데는 안 들어가요. 여기만 딱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건물 명칭, 전유물 건물 표시. 자, 전체 건물 이름하고 101호, 201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세 가지가 딱 들어가면서 이름이 샥 바뀌어요. 대지권 등록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예, 비싼 동네죠?
비싼 동네는 뭐가 있어요? 좌표등록부. 자, 좌표등록부에는 좌표가 나와요. �좌표 XY 좌표가 나오면, 자, 좀더 간단하게 그려주려고 부호 및 부호도가 나옵니다.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 이름 나와요? 땅주인 이름 안 나와요. 네, 자, 면적 나와요? 면적 안 나와요. 지목 있어요? 지목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소재, 지번, 좌표. 좌표가 나오면 부호 및 부호도. 자, 이제 요새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 있어요? 뭘또 없어. 저 있구만. 고유번호, 그죠? 도면번호 있어요? 도면번호 있어. 이게 작년 왔어요. 예, 도면번호. 예. 자, 장번호 있어요? 장번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좌표등록부, 요 비싼 동네에 도면번호, 장번호, 고유번호가 다 나온다는 거. 소유자의 주민번호 같은 건안 나와요. 소유자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럼 이 동네는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그 동네는 도면이 있다 없다? 도면이 있어요. 일반 지적도랑 다르게, 자, 좀 세밀한 도면이 나옵니다. 이 도면에는 뭐가 나왔어? 거리.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 다른 도면에는 없는 거예요. 비싼 동네 도면에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장난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도 지적도가 있다. 거기는 좌표가 등록된다고 X. X. 좌표가 아니라 거리가 등록돼요. 요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도면에는 거리가 추가로 들어온다. 그리고 자,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놓는다. 이 동네는 비싼 동네 되고요. 그럼 그 동네는 도면으로 측량한다, 좌표로 측량한다, 좌표로 측량한다. 그럼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싼 동네 지적도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각 도면 지적 공부에 등록상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다 봤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자, 등록상을 먼저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교재 그대로 가셔서 50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방금 보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놨고요. 자, 이걸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자, 토지 임야 대장에는 소, 지, 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토지 임야. 그죠? 고는 뭘까? 고유번호. 그죠? 장은 뭘까? 장번호. 도는 도면번호. 도면번호. 축은 축적이겠지, 뭐. 예. 그 다음에, 개는 뭘까? 개별 공시지가. 그죠? 자, 변명. 맞죠? 예. 변명. 자, 변명. 됐어요? 예, 변명. 자, 여기는 분이 나오고 지분. 여기는 그냥 변명.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유가 있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비교하세요. 자, 소지, 고, 장. 소지, 고, 장. 고가 뭐야? 고유번호. 장번호. 자, 여기 도면번호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도면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싼 동네, 비싼 동네. 부자예요, 거지예요? 부자. 부자. 창피해. 나 창피해.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도면이죠, 도면. 도면은, 자, 소지지 경. 경 뭐예요, 경? 경계. 여기 면적이 없다고. 경계. 자, 축은 축적. 자, 도각선 있죠, 도각선. 경계점 간의 거리. 위치가 두개 있어. 건축물의 위치, 삼각점 위치. 자, 제명 있고 색인도 있고 색인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암기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참고만 하시고 참고하시고. 예. 나 뜨거. 나 뜨거. 예.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 좌표등록부. 자, 좌표등록부에 자, 요거. 자, 도면번호. 좌표등록부에 도면번호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고유번호, 장번호 다 있어요. 그죠? 부자도 그랬었죠? 부자도. 그다음에 자 여기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죠? 도면에 자 소지지 경축 그랬죠? 그다음 위치 있죠? 위치. 색인도예요. 색인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에서도 9번이 좀 중요합니다. 자 좌표예요? 거리예요? 거리죠? 거리는 도면의 등록상인데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이 하나. 그렇죠? 비싼 동네에 하나다. 비싼 동네 도면에는 거리가 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요세 가지. 자, 대지권의 비율. 자, 건물 명칭. 그 다음에 전유분 건물 표시. 자, 요거는 딱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다. 사유 있죠? 사유. 자, 개별 공시지가. 자, 요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지분 있었죠? 지분은
공의전명부하고 대지권 등으로 이두 군데만 들어가요. 변명분 그래서 변명분. 네. 자, 요 정도 일단 외워 놓으시고요. 자, 얘네들을 응용해서 조금씩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래 놓고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해야 돼. 문제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 풀게 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들어갈게요. 자, 앞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저맨 앞에 자, 지금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보시면 자, 지적법 64조가 나와요. 자, 이 64조는 우리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자, 64조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64조. 자, 우리나라 모든 토지가 없으면 이제 국가가 성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누가 등록한다? 장관. 자, 원래는 국가가 등록하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국가 그러면 좀 애매해서 장관을 넣어버렸어요. 자, 장관 중에서도 너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해. 라고 해서 자 등록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모든 토지 다 해라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해라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 다 해라 그럼 한번 등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해 자 등록된 게 변하는 걸 뭐라 그러냐 자 토지의 이동이에요 자 토지 이동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말소 다 합쳐서 그거를 변화하는 거, 요거를 신청으로 해요, 직권으로 해요? 둘다 하지. 자, 원칙적으로 뭐예요?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자, 지적법에는 공동 신청이 없어요. 등기법에는 공동 신청이 나오지. 왜? 권리가 넘어가니까. 지적법은 다내 땅이야, 그냥. 그러면 지적법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신청 의무가 있을까? 의무가 며칠? 60일 또는 90일 이렇게 돼.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자, 바다로 된 토지는 90일입니다. 의무가 있어요.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 과태료 없으니까 신청 안 하겠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직권을 해, 직권. 직권으로 해버립니다. 직권으로. 그럼 직권으로 소관청이 조사 측량 결정하려면, 자, 막 하겠어요? 계획이 있겠어요? 계획 있겠죠. 요 계획 이름을, 자, 빵꾸를 뚫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계획 이름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정말 치사하지만 이 동자를 용자로 바꿔냅니다. 토지 이용 현황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요 멘트를 외우셔야 돼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자, 누가 수립해요? 소관청이요. 장관이 수립하다고 하면 안 돼. 자, 지적 소관청. 자,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동네 지적 소관청은 김포시장이에요, 시청이에요. 시장이래니까 시장. 우리 시장님이 김포시 전체 계획 세워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라 해? 다요, 다요. 다요? 그러겠지. 힘든데? 그럼 뭐래? 읍면동. 여기 사우동만 해봐. 사우동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시군구고.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 자, 이거를 시도별로 수립한다고 X, X. 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작년에 여기 빵꾸 뚫어서 냈어요. 빵꾸 뚫어서 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요거 빵꾸 뚫었어요. 빵꾸. 예. 그러니까 요즘 출제 경향이 다 빵꾸 뚫기야. 자, 지적법은요, 요즘 출제 경향이 문장으로 거의 안 내. 법조문 넣고 빵꾸 뚫어서 못 들어가게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쳐가지고 지문 한세개 넣고 옳은 것으로만 고른 것을 이딴 식으로 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읽어서 갈게 아니라 조문을 외웠냐, 안 외웠냐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계획부터 외우셔야 돼요. 자,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누가 수립한다? 소관청이 수립한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시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수립한다고 X, X.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자,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득이하면 읍면동.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 계획이 섰어. 계획이 섰어. 그 다음 뭐죠? 계획이 있어. 계획이 나왔어. 그 다음 뭘까? 무슨 계획이에요? 어? 조사 계획이지. 그럼 계획 세우고 뭐예요? 조사를 하겠지. 조사를 해서 그냥 외워요, 써요. 어떻어? 조사부에 쓰겠지. 그리고 들고 들어와서 정리를 하겠죠? 조서. 조서로 들어가. 조서. 여기까지는 쉬워요. 계획 세우고. 조사부 조서.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면, 거기다가, 자, 결의서를 붙여. 결의서. 이 결의서 이름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까지 똑같아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면 조서랑 결의서랑 가지고,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정리. 그럼 이거는 신청 정리예요? 직권 정리예요? 직권 정리. 직권 정리가 되면 소유자가 알아볼라. 모르지. 직권 정리는 모르니까. 자, 소유자한테 보여준다? 통지해준다. 소유자한테 통지. 며칠?
자, 이때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통지 15일, 7일 이렇게 연결합니다.